자,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한분한분 어떻게 소개하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누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한번 브랜드로 뚫고 가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를 갖다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길게 말고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개인 브랜드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부탁드렸었잖아요. 경력도 그렇고, 어디 사는지나 이런 걸 얘기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윤전 사장님 케이스 하나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본인이 경력 단절 여성이었어요.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이고. 경력 단절 여성. 그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나고 나서 재밌는 거야. 돈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벌려 들어오고, 본인도 지금 살을 한 20kg 넘게 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단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이런 모습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때요? 하면 할수록 이뻐지고, 하면 할수록 당당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단녀들을 위한 플랜 전문가, 전업 플랜 전문가든, 부업 플랜 전문가든, 새롭게 당신 창업해라. 그래서 정단녀를 위한 창업 플랜 전문가로 만들어진 게 일단 1차 브랜드였어요. 이걸 1차 브랜드라고 해요. 이걸 딱 보면, 그냥 텍스트가 좀 이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막 생각하다가, 이 컨셉을 리턴 맘이라고 하면 어떨까? 리턴, 돌아오다, 맘, 엄마잖아요. 그래서 리턴 맘 윤전입니다. 리턴맘 프로젝트 윤지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어떻게 책을 쓰기로 했냐면은 리턴맘 여왕의 귀환 기환 말이 안 되네. 여왕의 귀환 여왕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분들이 귀환하고 싶은 거야. 뭘로? 멋진 정말 예전에 날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었던 그 멋졌던 시절 있잖아요. 그 여왕으로 귀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면 가능하잖아요. 뷰티 있죠, 건강기능식품이 있죠, 모든 게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턴맘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리턴맘 여왕의 귀환이 저희가 쓰는 책의 이름이에요. 자, 이거를 3차 브랜드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이 생각을 못 해보셨으니까 오늘은 좀 촌스러워도 1차 브랜드까지는 만드는 겁니다. 1차 브랜드. 이게 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사장님 얘기하실 때, 그다음 사장님 얘기하실 때 그랬잖아요.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포기하실 건 포기하시고 딱 하나. 내가 메인 컨셉으로 잡을 게 무엇일지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쓰실 건데 써보세요. 저 양식으로 내 지역이든 첫 번째 뭐냐면은 내 지역, 그 다음에 뭐내 연령, 그 다음에 내 성향, 뭐내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누구를 사업자로 만들 건지 누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 건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누구를 위한 부업이든 창업이든, 그 다음에 전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서 창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 경력단절녀들 대상으로 해서는 창업이 맞겠죠? 부업보다는. 아까 보험 플랜. 이런 분들은 그 사업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부업 플랜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전문가, 이런 식의 컨셉으로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굉장히 어렵게 가시면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아까 라이프 플래너? 라이프 아티스트? 자, 라이프 아티스트. 딱 보면 되게 좋죠? 근데 라이프 아티스트가 뭐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브랜드는 그때부터 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요. 따봉 아세요? 따봉. 따봉. 따봉은 다들 아시죠? 근데 그게 어떤 브랜드의 따봉인지 아세요? 무슨 오렌지 주스의 따봉인지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개인 브랜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고 컨셉만 딱 잡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지금 빨리 하나만 써보세요. 써보세요. 10분 드릴 테니까. 자,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당연히. 여러분들, 광고회사, 우리 광고회사 대표님도 계시지만, 광고회사에서 가장 돈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카피라이터예요, 카피라이터. 왜냐면 그만큼 어려워요. 자기의 컨셉을 하나로 딱 맞춰가지고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첫 번째는요, 누구를 위한이에요. 누구를 위한. 나는 누구를 내가 리크루팅 할 것인가? 누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한이에요. 그분은 60대가 될 수도 있고요, 50대가 될 수도 있고요, 40대가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팀에 누구를 모셔오겠다, 내 팀에 누구를 리크루팅 해오겠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보험을 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겠다. 그럼 보험 사업자를 위한 B플랜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경단녀처럼 경단녀를 위한 창업플랜 전문가, 왜냐면 경단녀는 창업이 필요할 테니까, 창업플랜 전문가, 이 컨셉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승무원을 위한 B플랜 전문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판매 왕들을 위한 또는 판매직을 위한 B플랜 전문가.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 부리시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나를 위한 줌마. 아줌마. 네. 나를 위한 줌마 왕들 같은 삶. 뭐지, 이런 거는. 그건 카피죠.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나는 아줌마니까. 좋아요. 아줌마야. 좋아요. 일단, 그러면 아줌마를 위한 부업 전문가신 거잖아요. 저는 아줌마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남아. 동남아를 위한 B플랜 전문가. 재밌잖아요. 그럼 동남아? 왜 동남아?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묶여지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컨셉이, 저희가 잡고자 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그건 카피예요. 뭐뭐뭐뭐뭐뭐 동남아 부업플랜 전문가 누구누구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도 헷갈리죠. 카피와 브랜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한 전문가, 누구를 위한 전문가. 딱 이것만 쓰세요. 일단 이게 가장 쉬운 거야. 나는 누구, 내 팀에 누구를 리크루팅하고 싶어. 사장님은 동남아를 컨셉으로 한 거야, 맞죠? 그거면 됐어요. 사장님 누구 컨셉으로 데리고 올 거예요? 40대 누구? 그러면 40대 동남아를 위한, 됐죠? 또 4050 꿈을 이룰. 그러면 사장님의 그 팀원은 누구예요? 누구로 구성되고 싶은 거예요? 40대 50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40대 50대 되게 크잖아요. 40대 좋아. 40대까지 줄였어요. 40대 줄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열정이 많은.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동남아 직업이죠. 주부 직업입니다. 경남녀 직업이죠. 보험 플랜 전문가도, 보험 하시는 분도 직업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얘기하셨던 방판 하셨던 분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방판에서도 기존에 건강기능식품 방판이었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방판사업자를 위한 B플랜 전문가면은 방판사업자보다 제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러니까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런 컨셉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내 팀에다 넣을 것인가. 중국 사업 하시잖아요. 중국 동포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교포를 위한, 교포라는 표현이 맞나요? 중국 교포를 위한 B플랜 전문가, 중국 교포를 위한 창업 전문가, 중국 교포를 위한 누구누구 전문가, 이런 것들을 잡으면 되겠죠. 근데 중국 교포도 크잖아요, 너무. 그럼 거기서부터 더 줄여보는 거죠. 사장님 40대잖아요. 그러면 40대 여성 중국 교포를 위한 B플랜 전문가면 더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대 동남아 중국 교포를 위한 B플랜 전문가 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자꾸 줄여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팀에 누구냐고요.
어떤 직업을 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을 했,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제대군인이 딱 명확하잖아요. 군인을 위한 B플랜 전문가, 군인을 위한 창업 전문가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거기다가 멋지게 안심이란 단어도 붙여주셨어요. 그럼 왠지 안심되죠? 안심 다 써먹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컨셉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 너무 어렵게 가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자, 지금 그거부터 쓰세요. 사장님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주셔서 건강기능식품 방판 사업자를 위한 이라는 컨셉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로 묻지 말고. 나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카테고리 지금 선점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브랜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봤을 때 거기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그 외에도 많으니까. 다이어트 검색해 봐요. 수두룩 빽빽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들 막 S라인, 이런 되게 막 진짜 연예인급 분들이 많다고요. 거기서 사장님하고 두 분하고 경쟁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당연하죠. 자, 근데 60대로 갑자기 내 카테고리를 한정했어요. 그럼 어때요? 사장님한테 갈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쪽은 없을 수도, 내가 봤을 때 없어. 60대 다이어트군은 없다고요. 잘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미션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컨셉으로 브랜드, 60대를 위한 건강한, 뭐, 섹시한, 쿨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때, 그거는 2차 브랜드에서 만들면 되고, 나는 60대를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겠다. 요 컨셉만 한번 잡아봐요. 카테고리가 줄어들면 이깁니다. 카테고리가 벌어지면 무조건 집니다. 이 게임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퇴직 딱 명시를 해서. 네, 퇴직. 퇴직 인원을 위한 너무 좋죠. 사장님 25년 하셨다고 했죠? 참 아까 써놨는데. 좋아요. 퇴직 은행원을 위한 창업 전문가. 퇴직 은행원을 위한 부업 전문가. 이런 컨셉을 갖다가 주면 좋죠. 근데 이것도 또 있어요. 사장님 무슨 은행 다니셨어요? 그러면 신한은행 퇴직자를 위한 완전 친근감 색이잖아요. 그쵸? 이게 브랜드예요. 아니 은행은 많아요. 근데 은행인데 사실 국민은행 퇴직자가 신한은행 퇴직자한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신한은행 퇴직자 되게 많아요. 알죠? 네. 그런 사람들 위한 전문가예요.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갈 것인가. 자, 여기까지가 개인 브랜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쓰신 게 여러분들 개인 브랜드의 시작이에요. 오늘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완성 못해요. 저도요, 왕초보 네트워크, 처음에 제 거, 왕초보 네트워크를 위해서 전략을 제시하는 모모모모에서 모모 전문가였어요.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는 브랜드가 됐는데, 왕초보 네트워크 성공 전략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브랜드가 서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만들어가는 작업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1차, 2차, 3차 하다가 멋진 브랜드가 나오시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의 작업입니다. 아시겠...